LA시의회가 시정부의 판매세 인상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시의회는 이외에도 재산세와 주택 판매세 인상도 추진 중입니다.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LA시 의회가 31일 LA시의 판매세 0.5센트 인상안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 시 의회에는 판매세 인상 이외에도 주택 판매세, 재산세, 주차세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해 오는 3월 5일 선거에 이들 세금 인상안 가운데 어니언이 발의안으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. 시 의회 결정은 11월 14일까지는 내려질 전망입니다. LA시 정부가 판매세를 지금보다 0.5%로 올려 인상하게 되면 연간 2억 1,5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주택 판매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연 8천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 소유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연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 현재 LA시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에 2억 1,600만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돼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방안 마련의 고심입니다. 허브에슨 LA시 의장을 위시해서 버나드 팍스, 폴 코테즈, 빌 로젠탈 시의원은 0.5센트의 판매세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판매세 인상안을 3월 선거에 상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 미치 잉글랜드와 리차드 알라콘,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판매세 인상이 가뜩이나 고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판매세를 인상하지 말고 대신 컨벤션 센터나 동물원, 노인 센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. 판매세를 인상하게 되면 고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세율이 낮은 타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부추기게 돼 LA시나 비즈니스 업도 모두 고전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. KTN 뉴스 정윤호입니다.